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그 방정식의 문제를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방정식의 문제는 간단해요. 뭘할 거냐면 첫 번째, 밑을 갖게 하고요. 밑을 갖게 한다. 그다음에 진수 비교. 이두 가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절차를 밟아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바로 1번에 있는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이 로그 S라는 거 알고 계시죠? 10이 생략된 겁니다. 10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밑이 당연히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는 이 X 값과 그 다음에 4 빼기 X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이 서로 어떠냐면은 같아야 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자, X는 뭐라고 할 수가 있냐면은 X는 4 빼기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문자는 지금 마이너스 x와 x가 있죠? 문자는 좌변으로 숫자는 우변으로 보내주시면은 x 더하기 x니까 2x 되겠죠? 계산 바로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x 값은 2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은 2번 어떻게 했냐면 이제 문자가 있는 항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보이시면은 지금 문자 있는 거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로그에 지금 진수에 지금 문자가 되어 있는 게 로그 2x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그 2x, 그러니까 로그 2x-2와 로그 2x가 둘다 문자를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이제 로그가 없고요. 자, 이거를 동일한 형태로 규칙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이 빨간색으로 써져 있는 두 개의 항은 둘다 밑이 같습니다. 이럴 때 어떤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있냐면요. 이제 이 밑을 서로 같기 때문에 로그의 성질에서 곱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할 수가 있고요. 이 3이라고 되어 있는 이 값은 뭐냐면은 밑을 2로 변환할 수 있어요. 그럼 2의 지금 진수분에 이 3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의 세제곱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나서 이제 비교를 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밑이 여기도 2, 오른쪽에도 밑이 2잖아요. 이렇게 되면 서로 똑같아야 된다. 진수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순서 바꿔 쓰겠습니다. x를 먼저 쓸게요. x의 x 빼기 2는 2의 세제곱은 8 되겠죠? 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에 마이너스 2x, 8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8 되겠습니다. 빼서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고, 곱해서는 마이너스 8이 되는 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할수 있는데요. 마이너스 4와 2, 그 다음에 x와 x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인수분해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은 꼭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한번 써볼게요. x 빼기 4. 다음에 x 플러스 2가 뭐냐면은 0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럼 x는 잘 보세요. 4 또는 마이너스 2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건 어떤 거냐면 봐봐요. 첫 번째 x가 4가 되면은 이 시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시계 대입을. 그럼 로그 2에 2가 되고요. 더하기 로그 2에 2가 되는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2번 한번 봐주세요. 2번. x가 뭐냐면은 마이너스 2일 때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냐면 x가 마이너스 2가 되면은 로그 2에 마이너스 4가 돼요. 그 다음에 로그 2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진수에서는 또는 로그에서는 이렇게 음수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지금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x가 4 또는 마이너스 2인데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제외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x 공통적으로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가주세요. 치환할 거예요, 여러분. 치환할 건데 a라고 대문자 a라고 하겠습니다. 로그 x라고 돼 있는 값을 대문자 a라고 치환하시면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빼기 8이 되겠습니다. 아까 동일한 인수분해 되거든요. 다시 쓸게요. 자, a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면서 동시에 마이너스 8이 되는 곱했을 때 마이너스 8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4와 2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하시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a 빼기 4와 그 다음에 a 플러스 2가 현재 0이 되는 경우라 볼수 있습니다. 즉 a는 4 또는 마이너스 2가 돼요. 자, 그럼 봐봐요. 한번 다시 써볼게요. 자,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로그라는 값은 로그 x라는 값이 4가 되거나 조금 밑에 쓸게요. 로그 x라는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이너스 때 혹시 선생님 이거 밑과 진수 관련된 건 아니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거는 값이 되는, 그러니까 로그의 값 자체는 음수도 양수도 둘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수와 밑의 조건과는 겹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에 대한 x 값을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생략됐다고 말씀드렸냐면은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선생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10 있잖아요. 이 10이 밑으로 이렇게 돌아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x값에 대해서 구하실 때는. 따라서 x는 뭐냐면 x는 여기서는 10의 4제곱, 여기서는 x값은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을 하나를 쓰시면 안 되고요. 둘 다 써주셔야지 여기서는 답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로그 3x, 여기서는 4로그 3, 아, x의 3이라 되어 있죠. 이게 로그 3의 x고요. 4가 이렇게 있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로그 x의 3이라는 거 있잖아요. 로그 x의 3. 이게 뭐냐면은 변경이 가능합니다. 밑변환 공식에서 이 밑과 진수를 바꾸게 되면 분모 분자가 바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x와 3을 바꾸게 되면은 로그 3의 x분의 1이라고 바뀔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왜 지금 이걸 하게 되냐면은 항상 밑을 갖게 해야지 로그 방정식에서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고 나면은 이쪽에 있는 요분, 이쪽에 있는 요 부분이랑 그 다음에 이 값이 서로 같잖아요. 이거를 로그 3x의 양변에 곱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은 로그 3x의 제곱은 4가 되겠습니다. 자, 좀 헷갈리실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요거를 하나로 볼게요. 봐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로그 3의 x라는 거를 그냥 a라고 하세요. 치환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a제곱이 4가 되는 상황이에요. a값이 2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겠습니다. 자, a가 2라는 거는 봐봐요. a값이 로그 3이죠. 로그 3의 죄송합니다. 로그 3의 x입니다. 로그 3의 x가 2가 되거나 또는 좀 밑에 쓸게요. 로그 3의 x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은 3이잖아요. 밑은 3이면 쌤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돌아서 지수의 값을 계산해 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여기서는 x값은 3의 제곱이고요. x값은 3의 마이너스 2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는 거에서 둘 다 답으로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놓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들 기억하시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